안녕하세요.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구질을 잘 알아야지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하는데, 뭐 스텝이 있고, 뭐 짧은 볼, 긴 볼, 백, 모든 것을 다 이제 연습을 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볼이 올때 항상 저희들이 볼을 보라고 계속 볼을 봐야지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뭐 문제를 봐서 그 문제를 보고 뭐, 넘기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설명드리는데, 왜냐면 다들 폼들이 다 다른 거니까, 내가 같은 거를 제가 가르쳐 드려도, 뭐, 키랑, 뭐, 내가 추구하는 타점이랑 기술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거를 하고 나서, 이를 잘 배우고, 기본적인 거를, 나만의 걸 만들어서, 그 나중에 최종 목표가 상대방을 봐서, 그 상대방의 구질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지 좀 더, 한번더 넘, 상대방보다 한번더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볼의 구질에 대해서 이 점을 요걸 알고 이 영상을 보고 나면은 아, 볼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대비해야지 내가 좀 미리미리 지금 이제 앞에서 찍고 있는데 저 정면에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저희들이 그냥 만약에 이거를 칠 때는 우리가 포핸드 칠때 오면은 치기 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멈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칠 때, 그럼 제가 만약에 우리들이 약간 숙여서 치는 거지만, 우리가 보여드리려고 우리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니까, 칠때 이렇게 직각일 경우에, 제가 만약에 볼을 딱칠 경우에, 지금 영상에 담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직각일 경우에, 볼이 어느 순간 가다가 볼이 떨어지겠지만, 그 맞고 나서 이 순간만큼은 볼이 평지로 가겠죠. 어떻게 됐을 경우에 직각일 경우에 제가 항상 그래서 예전에도 설명 계속 드리는데 저는 이 약간의 숙인 각도 때문에 저는 상회전 한 바퀴로 우리 알고 있는 민볼이죠. 포핸드를 민볼이라고 하고 백을 민볼이라고 설명드리는데 저는 탁구닥터 박경선은 칠때 볼을 항상 이렇게 무회전이 아니라 항상 약간의 회전이 걸린다 이 각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 평지를 수평을 잡아서 직각일 경우에 볼이 약간의 수평을 지나서 떨어진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볼의 구질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가 한번 질문 드릴 건데,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보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 뭐다 백스윙 더 떠나서 맞는 순간에 여기 있을 때는 요만큼 안에 볼이 가고, 이거를 반을 눕혔을 때, 저희들이 커트볼이라고 하죠? 이제 푸시라고도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나, 이렇게 백도 마찬가지 직각이겠죠. 직각이고 스핀 가고 약간의 맞는 순간 백스윙 없이 맞았을 때 볼이 앞으로 똑같이 수평을 간다 아니면 볼이 뜬다 아니면 볼이 가라앉는다. 이거를 지금 바로 대답하신 분들은 볼의 구질을 알고 있는 거고 이게 뭘까가 되면은 잘 모르고 쳤던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지 우리가 게임할 때 어떤 상회전이든 백회전이든 그걸 미리 알고 나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질문한 거를 이제 머릿속에 와서 인정을 해서 바로 이거 볼이지 알아야지만 좀 남들이 좀 고수라고 인정을 하고 볼의 구질을 아니까. 아셨죠? 그럼 제가 맞히면 볼이 어떻게 되죠? 볼이 수평은 바뀌었으니까 아닐 것 같고 답이 위나 아래인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볼 떴죠? 볼이 떠서 볼이 커트는 볼이 뜹니다. 아시죠? 그래서 볼을 칠때 볼은 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볼이 뜨니까 내가 너무 눕혀주면은 볼이 더 뜨기 때문에 뜨죠? 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뜨죠? 뜨는데 백스핀이 뒤로 오는 힘이 있죠. 그래서 백스핀을 주면은 눕혀주면은 너무 눕혀주면은 볼은 많이 회전이 되지만 볼이 넘어가지도 않고 볼이 힘없게 넘어가서 회전도 많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눕히면은 커트는 좀 약하다는 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을 세우든 반을 이렇게 하든 반을 올리든 반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든 이렇게 올리든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좀 눕혀서 세워주는 각이 나와서 연습하고 밀어주거나 파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구질을 미리 알아야지 내가 칠때 또는 게임할 때또 쉽게 알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겠죠.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수평에서 앞으로 수평, 어느 순간 떨어지겠지만,
커튼은 이 순간은 뜨겠죠.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약간 숙인 드라이브 각도죠. 이렇게 맞추면 볼이 어떻게 되겠죠? 이제 아시겠죠?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럼 화면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고수님들이고 이거 영상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게 왜 그러지? 하는 분들은 한번 더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그러면 이거는 직각에서 수평, 직각에서 눕혀주면은 뜬다, 백회전, 직각에서 숙인, 바로 이거 치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볼 때 약간 들고 있어서 볼을 파줘야지. 왜냐하면 같은 곳에 치면 너무 떠버리니까 볼이 오는 맞는 순간부터 위에 써야지만 볼이 뜨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찍을 수도 있고요. 스핀을 줄 수 있고. 마찬가지겠죠. 볼이 왔다 치고 이런 모습이겠죠. 포핸드 칠 때 말고 우리 드라이브 할 때는 항상 포부터 내려가 주세요. 설명드렸나요? 그럼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핸드나 백보다는 드라이브성은 반드시 얘보다 내려가 줘야 됩니다. 뭐 떠서 위에서 칠 수도 있지만 그럼 최소한 이 기본적인 거는 몸에 우리 몸 근처니까 몸 근처에서 포핸드보다는 포핸드 드라이브 탑스핀이라고 설명드리는데 내리면은 그렇죠. 내려주는 걸 이해하겠죠. 왜냐면은 내리지 않고 똑같이 켰을 경우에는 떨어지니까 반드시 내려서 볼을 약간 올려쳐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올려친다는 개념보다 칠 때 내렸다가 내리는 힘 때문에 같이 나오기만 해도 올라오는데 요 타점, 요 비밀은 또 저만의 도움이 돼서 요거는 좀 아껴둘 거고 저한테 오시거나 좀 더 물어보시면은 또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 드릴 건데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올린다는 개념보다 자세가 내린 다음에 그냥 맞춰준다는 느낌을 쳐도 유지만 해도 이렇게 드라이브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반드시 숙여줘야 됩니다. 포핸드보다. 왜냐면은 그 걸리기 때문에. 아셨죠? 그 요 점을 미리 알고 나서 백도 칠 때 그냥 기본보다는 약간 내려줘야지만 볼이 안 걸리죠. 내려서 빗 맞으니까 탑스핀이 걸리는, 가다 떨어지는 탑스핀이 걸리는 거고. 아셨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커트죠. 저쪽에서도 이제 커트성을 볼보다 위에서 내려서 커트를 내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일 경우에 떨어지는 힘 때문에, 맞죠? 그럼 내가 칠 때 이 친구들을 그럼 기본 드라이버보다는 좀 더 내려주라고 설명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기본적인 거는 그냥 쳐도 드라이브는 걸리는 건데 그래서 칠 때 드라이브 커트볼 들어올 때는 숙이는 개념이 아니라 내려서 맞을 때 각을 세워주라는 아셨나요? 볼이 찍히는 것 때문에 기본 드라이브보다는 라켓의 각도를 세워주라는 이유가 볼이 찍히고 그냥 데스 경우에 떨어지는 힘인데 커트 때문에 원래는 숙여야지 떨어지는데 이거는 세워도 떨어지는 커트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렸다가 드라이브는 내리는 거죠. 기본 드라이브를 내려주는 이유 알겠죠, 이제? 얘도 내려주는, 커트볼은 더 내려주겠죠. 내려서 맞을 때 면을 세워서 그대로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올려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여유되면 더 숙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올려주는 모습을 해야지 볼이 네트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채는 거는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고 따로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각을 채줘야지 각도가 변해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니까 이제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셨죠? 그럼 칠 때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는 볼의 구질을 설명드렸는데 이 볼의 구질에 이럴 때 가는 길을 미리 알고 커트는 뜨는 현상, 백스핀이 걸린다. 커트는 뜨는다, 백스핀이 걸린다. 드라이브는 치면 걸린다. 커트는 칠 때 그냥 밑둥을 쳐서 뜨는 게 아니라 볼보다 위에서 있다가 내려줘야지만 덜 뜨고 드라이브는 포핸드보다 칠 때 내려줘서 안 걸리게 커트볼은 세울 때도 걸리니까 내렸다가 각도를 세운 상태에서 올려준다. 백도 그냥 쇼트는 들어갈 수 있지만 백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살짝 내려서 올려준다. 커트볼은 더 세워서 올려준다. 자세는 따로 지금 설명 안 드렸고 이 볼의 구질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저는 이 구질을 다들 저는 선수들이 많이 연습해서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 빠른 볼이랑 어떤 변화가 왔을 때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 서비스를 리시브를 뭐 잘한다는 개념보다 알고 나서 해서 실수도 할수 있겠지만 알고 있는. 그래서 요새는 뭐 영어나 국어나 다 중요한 게뭐 기초가 튼튼하다고 하는데, 이런 기초가 없으면 제가 요새 아무튼, 그래서 뭐 영어에서 유명한 일상강사들이 얘기해주는 뭐 길라잡이로 쪽집게로 얘기해주는데, 그 쪽집게의 기본이 이 기본을 모르고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기본 개념을 모르고 영어를 열심히 한다고 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본을 알고 나서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 기본이 이런 구질의 변화도 구질이 어떤 구질인지 모르고 나서 열심히 하는 게, 해봤자 자 깨진 항아리에 물붓기처럼 계속 열심히 했지만 그걸 원리를 모르면은 또 다른 이렇게 새로운 뿌리 왔을 경우에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변화가 같은 그런 부지를 알면은, 아, 회전이네. 칠때말 되면 이리로 나가는 거니까 못 나가, 카트볼은 죽이자. 아니면 반커트 되면은 뭐 살짝 죽이든 살짝 세우든. 이렇게 그걸 알고 나서 다 대처할 수 있는데, 이 부지의 개념을 모르고 나서 열심히 하면은 그 순간에 고거는 할수 있지만, 거기서 좀 변화가 되면은 뭐 YG 서비스나 변형만 좀만 틀리면은 또 다른 볼이 나와서 또 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미리 알고 나서 해야지 더 고수가 될수 있고, 그래서 기본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할때 기초적인 거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거기서 변형을 줄수 있겠지만, 그 변형에서도 그 기본은 항상 이런 구질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좀더 쉽게 칠수 있고, 그래서 무리가 안 가서 다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